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 특강 제2탄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탄을 선생님이 찍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올려드렸고, 오늘은 2탄 내용입니다. 2탄의 내용은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요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풀이가 시중 참고에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풀이를 꼭 알아두시면 꽤나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탄의 내용은 뭐냐면 복소수가 실수일 때 여러분이 이제 행동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테크닉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개념부터 생각합시다.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복소수 Z. 그 복소수 Z에 대해서 만약에 Z랑 Z바가 같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를 먼저 관심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증명해 줄게. 어렵지 않아. 원래 기본 복소수를 풀어가는 건 가장 쉽게는 뭐랑 하면 돼요? 그렇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어느 쉬운 문제는 빨리 풀리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 오래 걸리는 걸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야, 그럼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 서술형 쓸 때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AB는 무슨 수예요? 실수일 겁니다.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문제에서 Z랑 Z바가 같대. 그러니까 나는 아 선생님 Z랑 Z바가 같다니까 이거이니까 이거이므로 한번 식을 써보자. 그럼 Z는 누구였어? A 플러스 BI였고 Z바는 누가 되겠어? Z바는 Z에다가 허수분의 뭐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야. 아, 결국 AA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겠네요. 결국 사라져서 넘겨버리면 몇 BI가? 2BI가 몇이 되는 꼴이니까 0이 되는 꼴이니까 결국은 B는 몇이다? 0인 꼴이다. 이런 결론. B가 0이기 때문에 B가 0이니까 Z의 입장은 뭐지? 아, B가 0이니까 선생님 Z는요? 실수네요. 다시. 어떤 복소수랑 그의 켤레가 같다면 우린 Z를 뭐라 할 수 있어? 우리 복소수 Z는 무조건 실수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반대로 가도 똑같다. 즉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라면, 실수야 이제 허수부분 없어, 실수면 당연히 켤레를 취해도 뭐 할 거야? 똑같겠죠. 그치, 실수니까 당연히 켤레를 취해도 허수부분 바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말이 돼. 즉 이걸 이쁘게 얘기하면 이 말과 이 말은 뭐한 얘기야? 같은 말이란 뜻이야. 야,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반드시 그 복소수에다 켤레를 취한 놈은 같을 거야. 또한 동시에 어떤 Z가 Z바랑 같다면 그 Z는 뭐가 될 거야? 실수가 될 거야. 이걸 실전적으로 적용시키는 건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요건 이제 증명을 해드린 거고요. 얘를 실전적으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복소수가 하나 있어. 그 복소수를 내가 뭐라 할 거냐면 동그라미라고 하자. 이 복소수에다가 이 복소수가 만약에 뭐일 때, 이 복소수가 동그라미는 복소수가 만약에 실수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주냐면 요 복소수랑 당연히 이 복소수에다 뭐 취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켤레를 취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다시.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이야기야. Z가 실수라면 그 복소수 Z에다가 켤레를 취한 것은 원래 Z랑 똑같아지잖아. 다시.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그 복소수에다 켤레를 취한 그 결과값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연습해봅시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뒤쪽이야. 뒤쪽이야. 이 말. 어떤 복소수가, 동그라미란 복소수가 실수래.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풀어도 풀려요. 근데 이따가 갈 2번, 3번 문제를 그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얘가 이 하나의 덩어리가 실수랬으니까 이놈에다가, 이 복소수 전체에다가 켤레를 취한 값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생님 Z-1의 제곱은 당연히 이 결과가 실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취한? 켤레를 취한 결과랑 뭐해질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선생님 근데 이 켤레는요,
철래는 다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쪼개지면 이렇게까지 올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원래 켤레는 제곡과 만나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넌 실수니까 켤레의 영향을 안 받고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너까지 올 수 있는 거지. 즉 너와 너가 지금 똑같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 전개. z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1이 되고 오른쪽은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야 이쁘네. 정리 좀 해볼까? 슥슥 슥슥 일로 와봐. 그럼 조금 빨리 가능해요?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로 우리 인수분해 될 거야. 그리고 또한 여기 볼래?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z바 넘어와. 그러면 더하기 2z빠져.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봐.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가 생겨. 마이너스로 묶으면. 동의하십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따라서 얘의 결과값은 몇이 될 거야? 다 넘겼으니까 0이 되겠지. 아 선생님 얘로 묶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가 z-z바 묶이고 이쪽은 누가 돼? 이쪽은. 아 z 더하기 z바가 되고 마이너스 2는 0이겠네요. 따라서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이겠지. 따라서 얘의 결과 뭐가 나올 거야? 선생님 Z랑 너가 0이란 소리는 Z랑 누가 같다? Z바가 같거나 또는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2가 0이란 소리지. 근데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이 말이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건 Z는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란 얘기 아닌가? 그치? 원래 거랑 빠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 복소수 원래 거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무조건 맞는 말은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의 결론 Z 더하기 Z바는 몇이 나온다? 그렇지 2가 나온다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얘로 그냥 바로 찾아버린 거야. 되죠? 다시 연습해보자. 어렵지 않아 이거 되게. 일로 와봐. 연습하면 금방 돼요. 역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래. 얘들아 이 말이 담고 있는 게 뭐였다고? 우리 방금 됐는데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Z랑 Z의 켤레를 취한 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지.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 또 뭐예요? 이 동그라미 전체가 으아 너가 실수다. 네가 실수다. 너가 실수니까 너한테 켤레를 취해도 이 전체한테 켤레를 취한 결과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 선생님 그러니까 Z 더하기 Z분의 1의 결과에다가 반드시 켤레를 취한 결과랑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빠 이렇게 취해도. 근데 빠는 뭐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되기 때문에. 어? 분리해봐요. 이게 쭉쭉쭉쭉 분리하시면 Z빠 더하기 Z빠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정리를 좀 해보자. 다 넘겨볼래요? 다 넘겨볼까? 다 넘겨보면 z-z바 이렇게 너 넘어와. 그 다음 너도 넘어올래? 그러면 여기에 z분의 1-z바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야. 니는 0이 될 거야. 근데 요 부분만 살짝 볼까? 요 부분 여러분 통분 한번 해볼까? 통분? 요거 살짝 통분해 주시면 z의 z바가 되고 요게 올라가면 누가 될 거야? z바 마이너스 z가 되겠지 이렇게. 아 공통이 보여요 여러분. 어 요거 더하기 요렇게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묶이지. 뭐 얘로 묶이면 얘는 부호 차이가 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로 묶어볼래?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가 묶이고 그 다음에 얘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몇 남고? 1 남고 더하기.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로 빼야지만 얘랑 똑같은 부호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z바분의 1은 0 이렇게 써지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얘의 결론은 뭐가 될 거야 이제? z랑 z바가 같거나 네가 0이거나 네가 0일 테니까 또는 너가 0이다. 즉 z 곱하기 z바가 몇이다? 1이다겠죠. 너가 1이다. 그래야지 0. 근데 너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왜?
문제에서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였으니까?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될 수 없지. 그래서 한 방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왔죠? 널 구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획값은 그냥 자동으로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복수수 전체가 실수라고 했다면 그 실수한테 뭐를 취하면? 빠를 취한 거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 성질. 되셨죠? 사실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실전에선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이런 스타일이 잘 나와. 자, 역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 아, 너를 바라보고 우리는 Z와 Z바는 당연히 갖지 못해.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 그런. 엥, 선생님. 너가 3? 여기서 우리의 드는 감정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들은 그런 마인드들이 뭐냐면, 아, 요 복소수 전체, 요 복소수 전체. 선생님, ZZ바 더하기 Z분의 Z바는 결과가 실수예요.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산하면 실제 계산 결과는 몇이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라고 이제 또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너는 실수예요라고 보여야 되고 실제 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3이 나와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반드시 드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스 실수니까 네가 실수니까 너한테 다 칼레를 취해도 결과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래서 제 첫 번째. 너한테 칼레를 취해도 ZZ바 더하기 Z분의 Z바 여기에 켤레를 취해도 자 켤레 들어간다 켤레 들어간다 조금 빨리 갈 거야 켤레 들어간다 쓱 켤레가 들어가면 빠빠 나눠지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될 거야? ZZ바가 되지 않을까? 켤레를 들어간 거야 내가 생략한 건데 그 다음 켤레를 들어와 봐 그럼 켤레가 들어오면 얘는 그대로 오고 그 다음 켤레가 들어오면 없던 게 켤레가 생겨나겠지 얘랑 당연히 똑같겠지 얘가 복소수 Z, 얘가 실수니까 얘다 켤레를 취한. 근데 켤레를 취해도 얘, 켤레 취하면 얘, 얘랑 같겠지. 선생님 그러면 니랑 니는 뭐 돼? 똑같은 놈이니까 어차피 사라지네. 그럼 여기서 양변에, 아 선생님 한 번만 더 써줄게. Z의 Z바는 Z바의 Z랑 똑같으니까. 됐죠? 이제 이 X자로 곱해주면 또 똑같지. 그죠? X자로 곱해주면 똑같으니까. 너 곱해주면, 아! 너랑 너 곱하면 Z제곱은. 결과적으로 Z바의 제곱과 똑같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넘어와. 넘어오면 묶이는 거 보이지?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니까 Z 마이너스 Z바. 그리고 여기는 Z 더하기 Z바 이렇게 되겠지. 네가 0입니다의 결과지. 결과적으로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인데 얘들아 계속했잖아. 이거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Z랑 Z반 절대 같지 않으니까 니는 뺐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의 최종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누구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Z 더하기 Z바가 몇입니다? 0입니다의 결론. 아 선생님 근데 내가 구하는 건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딱 뭐겠어? 그렇지. Z바라는 것은 누구로 바꿀 수 있다? Z바라는 것은 마이너스 Z로 바꿀 수 있다가 중요하지. 왜? 이렇게 바꾼 다음 실제로 2번 계산하면 결과가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저식을 ZZ바 더하기 Z분의 Z바라 3이다. 얘를 이걸로 바꿔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지. Z바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Z를. 얘 대신에 마이너스 Z. 그럼 마이너스 Z의 제곱. 아이 선생님. Z바 자체가 마이너스 Z였으니까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Z의 제곱은 마이너스 4입니다로 결론을 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의 생각, 그 실수다의 테크닉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요것도 중간고사에 잘 나올 수 있고 또 실수가 나왔을 때 쓰는 테크닉적인 거니까 복수수 파트에서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셨다면 꼭 복습 한번 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셔서 또 참고서 찾아가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은 그치 풀어보는 거지 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또 중간고사 대비에도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2탄 공개특강 2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3탄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